자, 19장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개강자는 또 이게 질문도 많이 하네요. 그죠? 개강자, 문정어, 공자, 말. 개강자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정치에 대해서 공자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살 무도하야 이취유둔된 하여하니 있고 살 무도 저 무도한 놈들을 다 죽여서 유도 도 있는 대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모 정치한 거와 똑같지요? 어떤 놈들 싹 다 잡으려다가 다 없을 것 같은데 안 없어지거든요. 그죠? 그거를 이제 공자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공자님 대답하시기를 공자 대왈 자 위정의 언용살일이요. 자네가 즉 그대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 죽일 살자 사람 죽일 것을 쓴다고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 죽이는 법만을 들먹거리느냐 그런 말이겠죠. 자 욕선이면 민이 선일이니 그대가 선행을 즉 선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옳은 일을 바르게 선하게 하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다 선해질 텐데 선해질 것이니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군자 지덕은 풍이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여기 군자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의 입김은 바람과 같고 아니면 통치자의 위력은 바람과 같고 소인지덕은 소인의 덕은 즉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그죠? 초라 풀과 같다. 그래서 우리 민초라고 하잖아요. 민초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 초상지풍이면 풀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필언하나니라. 다 바람 때문에 풀이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고로 통치자가 선으로 이끌어 나가면 선은 쪽 선한 쪽으로 다 휩쓸려 갈 것이고 죽이는 걸로 끌려가면 계속 죽음이 따라오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 미국의 정치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죠? 거기서 과연 아까 제가 2대 사소에 대한 얘기 했어요. 아까 이제 4대 얘기했었고 사소 얘기했었지요. 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 중에 여기처럼 초상지풍이다 이거예요. 그 나라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 나라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을 기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걸 보듬고 챙겨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걸 무조건 죽이고 잡아 없애고 막 궁지를 몰아보세요. 결국엔 너 죽고 나 죽고 다 아닙니까 그거? 지금 핵무기 발달됐는데 뭐 덩치 크다고 안 죽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초상지풍이라는 말, 이 말은 참 의미가 깊어요. 위정자는 민소시효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바라보고 본받는 바예요. 그렇죠? 하이살위리요. 어떻게 죽인다는 것으로서 일을 삼겠는가? 아니면 죽음으로 죽인다는 걸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죽일 살자를 쓰느냐? 욕선증 민선이라 선하고자 하면 통치자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은 선한 대로 다 끌려갈 것이다. 끌려갑니까? 따라가고 앞서가지요. 상은 일작 상하니 가야라. 여기 상자는 윗상자를 이게 더할 상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풀 위에 바람을 더하면 그런 말이에요. 언자는 쓰러질 언자인데 넘어질 부자의 의미와 같다 이거죠. 윤씨발 살찌위원은 살찌 그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 죽인다라는 말은 기위 인상지 어제야 어찌 인상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소리냐 즉 통치자가 해야 될 소리냐 이거죠. 이신 이 교자는 총하고 그 통치자가 자신의 몸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백성들이 다 따라가고 이연교자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은 소송을 걸고 달려든다라고 했거든. 이황어 사로와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야 되겠느냐. 이 서라는 말은
거기 동그라미 줄에서 끝에 있는 줄을 잠깐 보세요. OC왈 한 대가 있죠? OC왈 서, 군진의 왈, 서는 서경입니다. 군진은 편명 이름입니다. 서경 군진편에 이르기를 이유풍 하민유초 풍초지유 본차라. 원래 서경에 이 말이 있다는 얘기지요. 군진이 그 통치자한테 한 말입니다. 당신은, 즉 임금께서는 바람과 같고 백성들은 바로 풀과 같습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 통치자는 거기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개강자 문청어 공자말 여살 무도하야 이취에 유둔된 하여하니 있고 공자 대말 차위청의 언용살이리요 자욕선이면 이민이 선의리니 군자지덕은 풍이요 소인지덕은 초라 초상지풍이면 필연하나니라 위정자는 민소시효니 하이살 위리요 욕선즉 민선의라 상은 일작상하니 가야라 어는 부야라 윤씨발 살집이여는 기미인상지 어제야 이신 교자는 종하고 이연 교자는 송이온 이방어 살호와